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굉장히 구원의 진리와 또 영적 보배들이 그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 또 보배, 이것은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마음 안에 담겨진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빌립보서는 아름다운 신앙에 대한 표현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참 심미적이고 위로가 되고 멋진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마 그 얘기를 한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둔 한 복음의 사람의 그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얘기들은 사실상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중요한 관문과 고비 아래 서 있는 사람에게는 역시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할게요. 아이고 저런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네, 이것이 대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빌립보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용기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유명한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앞선 4절 말씀을 보시면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혹시 비춰질 수 있나요? 3절에 있는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4절에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르니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 그러하리니.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는 육체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주 쓰는 대조법이죠. 육과 영. 육과 영은 소속을 나타냅니다. 어느 소속인가? 육은 세상적인 삶의 방식, 자연인의 삶의 방식,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육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또 기뻐하시는 그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영입니다. 같은 사람을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육과 영.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에도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눕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긴 되었는데 아직도 세상에 속한 그런 삶의 방식에 아직도 대부분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추운데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날이 추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추우니까 너무 좋다. 그것은 아니죠. 추우니까 너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추우니까 큰일 났는데 하나님이 이 추위에 큰일 난 나에게 무슨 힘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자연인에 근거한 삶의 방식인 거죠.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화를 내서 내가 속이 상하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이 되는 것은 자연인에게는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낙심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그의 삶에 그의 마음과 감정의 많은 부분이 자연인의 삶의 방식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 자연인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경계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뭘까요? 내가 비난을 받고 또 정죄를 당하고 모함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그러나 그것이 나를 어떻게 낙심하거나 넘어뜨리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를 이상하게 낙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낙심이 안 되지?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근거가 어느새 십자가의 주님에게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삶에서 좀 예민하십니까? 저도 삶에 예민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받습니까? 저도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생깁니까? 저도 분노가 생깁니다. 우리가 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영에 속할 수 있는 거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밖에서부터 오지 않아요. 밖에서부터 아무리 우리가 참아야지, 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절망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외롭고 절망스럽고 또 내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찾고 부르고 그 앞에 나가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맑아지고 또 자유케 되고 해방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밝은 곳으로 갈 필요도 없고요. 또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될 필요도 꼭 없습니다. 내게 위로를 주는 사람을 가서 막 두드리고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내 안에서 내가 부르고 찾고 만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새벽기도 자리에 한번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경험들을 너무 자주 했어요. 또 요즘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푹 빠져들면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점점 이제 영에 속해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에 속했다는 말은 뭐 신비하고 신령하다, 뭐 방언하고 그다음에 병고침의 은사에다가 방언 통역에 또 예언까지 막 겹쳐서 따따블로 하는 것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막 금식해도 배 하나도 안 고프고 오히려 막 슈퍼맨 같은 힘이 나고 그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다른 소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회복되는,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육체라고 얘기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 이것은 자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인으로 이 바울사도는 자기가 살았었다고 얘기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즉 유대교회에 속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신실한 종교인으로 자라고 그렇게 수행하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연인이더라, 그런 거예요. 아니, 종교인인데 어떻게 자연인이냐고요. 그걸 어떻게 누가 판단하죠? 예, 그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의, 율법적인 구원밖에는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저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갖다 탁 대니까 예, 죄가 없다고 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율법적인 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 사람은 죄가 없지 않다, 그 결론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비관적인 결론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자연인, 즉 육체적인 인간은 비관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내가 왜 더 잘 부르지 못할까라는 늘 안타까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왜 내 그림이 이 경지에 도달하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그것을 모티베이션이라는 말로 미화하기도 하고 아니면 목표의식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결말이 대단히 비관적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자기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달하지 못할 거라는 비관적인 결론을 가지고 얼마나 미리부터 좌절하고 슬퍼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제가 비관하는 법을 배운 것은요, 제가 못하는 분야에서가 아니라 제가 약간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비관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영문과를 나온 분은 영문도 모르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영문과 나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독일에 오신 성도들 중에서 동문과, 독어과 출신들은 아니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저 옛날 얘기예요. 이미 다른 직업으로 들어간 지 오래됐어요. 또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들은 저는 졸업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캐리어를 접었으니까 그런 얘기는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그 자기가 잘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한때 꿈을 품었던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뭔가 비관적인 결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와 꿈을 생각하면 거기서 벌써 좌절감을 맛보고 정죄를 당해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뭔가 도달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베냐민 지파,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했던 그에게 결국은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런 인생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의 안에 뭔가 비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정죄당하는, 그래서 실패의 결론을 미리 가지고 있는, 그게 육체적인 인간의 운명이고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비관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갖는 답이 뭐냐면요, 가정법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대답은요, 어떤 기원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이렇게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실패의 어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이라는 것은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도달 못했다는 얘기예요? 도달 못했다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도달할 수 없을 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종교의 이름으로든 아니면은 한 가장 의지적으로 살려고 하는 가장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성실한 인간으로서든 그가 도달하려고 하는 그 도달의 끝에는 항상 비관적인 가정법, 그리고 어떤 기원하는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기원하는 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대박 나세요. 그건 아, 당신도 뭔가가 필요하군요, 그런데 할 수 없죠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잘 될 거예요 라는 말에서 사람들은 더 두려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면 나를 이제 더 이상 못 본다는 그런 말일까. 그래서 병문안 갔다가 안녕히 계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금방 떠올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가야 돼. 근데 큰절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너무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거예요. 혹시 나중에 제가 병원에 했거든 들었다 가실 때 그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 조금 이따 올게요 그러면 제가 오케이 좋소. 그리고 났더니 천국에서 만나.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예. 7절 말씀으로 이제 드디어 넘어가면 7절 말씀은 보여줄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유익하다고 모아놓은 거, 예, gain, 내가 모으려고 하던 거. 근데 그것을 다 모아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모아서 잡동사니를 다 모아보니까 합이, 어마운트가 뭐예요? 해라는 거예요. 로스예요. 슬프죠? 인생에. 사람들은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라고 생각해요.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들은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나폴레옹 얘기를 자주 드는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가 왜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5년 동안을 그렇게 후회하면서 과거를 곱씹으면서 그러다가 건강한 여생을 마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화병이겠죠, 화병. 예. 추운 겨울에도 땀이 난다는 화병이죠. 그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 믿었고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는 그 후회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모아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유익하던 것들을 다 모아서 봤더니 로스,
해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실패의 가정법을 향해서 살았던 거예요. 나는 나의 꿈을 위해서라고 생각. 네. 저희 고등학교 때 학교를 들어갈 때 교정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가다 보면 그 학생들을 격려하는 그런 표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거기를 꼭 교정을 갈 때 지나가야 되는데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거기 뭐라고 썼냐면 나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이 길을 오간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예, 나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도달할 수 없는 길.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래도 누군가는 우리 중에 한 명은 도달할 거야. 그런데 그 한 명에게 물어보면요. 역시 도달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한 것에 만족할 거야. 그건 도달한 거야, 안 도달한 거예요? 물이 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그럼 끓은 거예요, 안 끓은 거예요? 안 끓은 거예요. 그러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예요.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인생은 실패예요. 결국은 99.9% 도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운이 좋다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물이 먼저 동할 때 누가 나를 먼저 넣어줬더라면 내가 들어가서 나을 수 있을 텐데 아무도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나는 38년째 병을 안고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퍼집니다. 최선을 다한 육체적인 인간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실패의 변증법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은 바로 그 자연인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인간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정죄밖에 못한다고 그랬죠? 네, 네가 실패할 거라는 그리고 하나 선물을 주는 게 있어요.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위로가 된다면 가져. 그게 뭐냐면 가정법의 선물이에요. 실패의 가정법. 너에게 좋은 결론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예요. 사사기의 인사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함께 하지 않아요. 예. 꿈 깨.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 예. 그런데 그냥 그러기를 원하노라. 실패의 기원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기도가 있고요. 이 복음적인 기도가 있어요. 율법적인 기도는 뭘까요? 기원문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거는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시처럼 시를 위한 시. 옛날에 유행가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시를 위한 시. 정말로 노래를 위한 노래. 감탄문과 기원문과 가정법뿐일 이야기. 결국은 실패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오케이. 예. 연약함에 대한 공감을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세상이 평화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은 평화가 안 할 거라는 걸 너무나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율법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율법적인 기도지만 예. 왜냐면 울타리 밖에 있으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어우, 좋으네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따뜻해요? 그렇게 해야지 맞죠? 근데 밖에서 너무 춥지만 저만 추운 건 아니겠죠? 이 추위가 언젠가는 가고 우리도 성 안에서 따뜻함을 누릴 날이 있기를 바라나이다. 이거는 뭐예요? 실패의 기도예요. 울타리 밖에 있는 기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율법적인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서로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고 부유한 자들의 마음이 겸손해지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죠. 그냥 선물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게 없다면 그런 말이라도 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복음적인 기도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안에 있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성 안에 있으니까 문 열면 성주인 예수님 보여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래야지 뭐 밖에서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난다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거는요 못 만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 어, 고맙습니다. 저하고 식사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저하고 좀 저기 한번 가보실래요? 그게 복음적인 기도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요. 목표는 가정법이 아니고요. 네. 저 만대일을 전자서 예,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가면은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건 율법적인 기도이죠. 예. 하나님, 모레 제가 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거든요. 주님 꼭 오셔서 거기서 축복해 주시고요. 또 그 열매로 하나님과 약속한 거 꼭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할 거예요. 예. 뭔가 되는 집이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음적인 기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관계가 분명하고 결론이 딱 있어서 확신해요. 그래서 막연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안 이루어질 일은 클수록 좋아. 네? 클수록 좋아. 어려운 시절이 가고 행복한 시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 몰라. 가정법이야, 그냥. 그냥 나의 소원과 바람이야. 아,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유익하던 것을, 내가 육체적으로 살면서 이거를 몇 개 모으면 유익할까 모을까 다 모아봤더니 결국은 해밖에 되지 않았어요. 로스예요. 손실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제가 늘 말하는 거죠. 맥도날드 할인권을 만 장을 모아도 치즈버거 하나를 못 산다고요, 여러분. 예? 짝퉁이 아우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만 개를 보아보세요. 제대로 된 오리지널 명품 하나만 못해요,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걸 안 좋아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한 5천만 원짜리 시계가 있다고, 그런 시계 있나요, 진짜? 네. 5천만 원짜리 시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하고 모조품 진짜 비슷하게 만든 거를 천 개를 주고 바꾸자고 했어요. 여러분 바꾸겠어요? 바꾸겠냐고. 말 좀 해보세요. 에이, 안 바꾸죠. 저도 제 5천만 원짜리 시계 좋아하지 않지만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당연히 안 바꾸죠. 당연히 안 바꾸죠. 예. 어떻게 짝퉁 천 개를 5천만 원짜리하고 바꾸겠어요? 바꾸지 않습니다. 어, 오늘 그 얘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맥도날드 할인권 만장으로 치즈버거 하나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더 이상 물이 끓기를 원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 끓었어요, 라면 넣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네. 어, 왔어요, 시작해요 라고 그러지. 하, 님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도를 기다리며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죠. 너무 서글프죠. 예, 인물이 태어난다면 좋은 세상이 올 텐데가 아니라 제가 할게요, 제가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게 8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거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따라가다 좀 길었나요, 여러분? 그래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으시죠? 예. 그 짝퉁과 같이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인데 다 모아봐도 표가 안 나, 모아봐도 표가 안 나.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했는데도 표가 안 나. 뭐 똑똑한 거 하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 뿐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기는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상하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예, 내가 실패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예. 제가 꽃몽울이 터지지 않은 식물을 이렇게 화분에 담은 걸 보고 제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꽃이 필까? 그럼 제 아내가 그럼요. 예. 이거 꽃 피는 거지. 이제 금방 필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는 염원과 바람이에요? 아니죠. 꽃이 분명히 핀다는 확신이 있는 지식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런 확실한 지식인 거예요. 꽃 피어요. 꽃 피어요. 예. 요즘 백신 중에 이 제가 어려운 러시아 말이라고 얘기한 스푸르니크 5라는 그 백신이 뜬대네요. 처음에는 러시아에서 만들어가지고 3차 검증도 안 하고 막 풀어서 학자들이 아 그거 맞지 마라. 네. 그래가지고 뭐 누구죠? 인도네시아인가 필리핀 대통령인가 자기가 맞는다고 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내가 불쌍한 대통령 검증이 안 된 것도 맞다니. 근데 지금은 검증을 해보니까 예, 그 바이언텍 화이자께 뭐 95% 정도 확실성인데 그건 97. 몇 프로래요. 그렇다고 예,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걸 보내셨어요. 요즘 뜬다는 러시아 백신 맞아보셨나요? 요즘 우리가 뭐 어디 뭐 새로운 김치, 뭐 새로운 만두 맛보셨어요? 그러듯이 뭐 예, 백신 맛보셨나요? 네, 러시아께 좋대는데 예. 저는 중국 것도 아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실한 거 말이죠. 확실한 거. 우리 예수님은 에,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분 안에 확실한 게 있는 거예요. 물이 끓었으면 좋겠다. 거기 도달했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라 맞네. 들어가 보니까 그렇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아 그렇네요 주님. 그 주님을 늘 부르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좋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는 게 너무나 좋은데요. 저에게 이런 계획이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저 신발 신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산책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라 여보 신발 신었어? 나는 신었는데 그래? 그러면 문 앞에 가서 기다리세요. 나는 벌써 가 있을 거야. 문 앞에 가 있으면 벌써 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만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게 너무나 고상해요. 고상하다는 말은 될 수도 없는 일이 그냥 그럴듯하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오묘막측하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절로 되어 있어요. 물 언제 끓었어? 아까 진짜 끓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커피 탈까요? 그럼 커피 타야지. 누드를 집어넣을까요? 집어넣으면 되지.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내가 헛되게 모았던 거는 뭐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 모든 것은 이제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네? 제일 좋은 버전이 여러분 프로그램 제일 업데이트된 버전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버전들은 물론 모아두는 분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나 물론 그런 것도 쓸데없는 것도 모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뭐 박물관에 보내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그냥 단순한 유저들은요 그거 모아놔 봐야 쓸모가 없어. 그래서 버릴 거예요. 그러면 다 버릴 거예요. 다 버려요. 이게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것이 더럽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어서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이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리면은 무슨 소리가 나요? 땡그랑 소리가 나죠. 땡그랑 소리가 나고 쓰레기통도 차면 또 버려요. 배설물처럼 버릴 때는 무슨 소리가 나요? 싹 소리가 나죠. 싹 소리가 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내 안에 실패의 가정법을 버리고 성취의 결론을 얻기 위함이죠.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깔았으면 100%가 되기를, 다운로드를 받으면요 빨리 100%가 딱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 내 안에서 주어진 소원은 열매처럼 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 일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은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는 꽃, 열매 맺는 나무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묘종은 꽃 피는 꽃이니까요. 꽃 피는 꽃. 네. 꽃이 뽀꼬머리가 터지는 그런 꽃이니까요. 그건 당연해요. 네. 그건 우리가 바라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얻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불면 꺼질세라. 또 불면 꺼질세라 뭐죠? 네, 불면 날릴세라. 그렇게 해가지고 정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것은 여러분 실패의 삶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얻으면 돼요. 그런 걸 얻으면 돼요. 네. 잘 안 죽는 꽃을,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잘 안 죽는 꽃을 얻으시면 돼요. 뭐 선인장 같은 것도 선인장. 까실질 걱정만 좀 하면 나머지는 그냥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얻으니까 뭐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주소가 같단 말이죠. 주소가 하프트슈트라세 잭스. 주소가 같아요.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그 집에서 발견이 돼요. 자기가 길거리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제가 눈을 떴더니 길거리에 있어. 울타리 밖에 있어. 그렇지 않죠. 눈을 뜨니까 그 집 안에 있고요. 바로 주님이 옆에 계셔서 일어나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굿모닝. 네. God bless you. 네. 그런 거죠. 예, 그랬더니 커피 내려라. 예, 아침 준비됐다. 다 준비됐어요. 여호와 이래. 오케이. 그리고 어디 계세요? 나 여기 있다. 거기 계시네요.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 예, 그런 거죠. 머리가 좀 아픈데요. 그러니까 그래, 여기 아스피린 있어, 줄 테. 네. 아, 그렇군요. 여호와 라파. 예, 다 치료해 주세요. 아, 그 집 안에 있으니까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그 안에서 다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가진 의, 나의 행복, 나의 구원. 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뭐냐면요,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호쿠스 포쿠스 뚝딱. 물론 그것도 해결이지만 보통 우리가 살아보니까 뚝딱 하는 해결은 잘 하지 않죠. 어디를 가려면 차키를 가지고 시동을 걸고 또 창문을 열고 빨래통에 집어넣고 모든 그런 솔루션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갖춰져 있어. 여러분이 에어비앤비를 갔더니 어떻게 빨래는요? 세탁기 있어요. 음식 먹고 나면 맛있게 세척기가 있어요. 그리고 직후에는요? 커피 머신이 있어. 네. 물을 좀 끓여서 물 끓이는 것도 있고요. 차를 좀 마셔. 차도 종류대로 들어가 있어요. 없는 게 뭐예요? 없어요. 집에 있는 거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모든 것이 구비된 하나의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너희가 가진 구원은 너의 가진 모든 그 컨비니언스, 네가 필요한 모든 삶의 그런 것들은 그냥 욕구와 좌절이 아니고, 그래서 또 절망하고 내가 왜 이럴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놀라는 거예요. 감탄과 경이로움과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야, 진짜 이 집에 잘 들어왔네. 너무 잘 들어서 어떻게 구했어? 글쎄 말이야, 나도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야. 네. 그때 그냥 콱 붙잡기를 잘했지. 네. 확 붙잡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 붙잡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모든 게 있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표현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가정법을 쓰지도 않고 기원문을 쓰지도 않아요. 언제나 소수령과 현재형이에요. 아하, 이것도 여기 있네요. 저것도 있네요. 그러면 이걸 해볼까요? 너는 이거를 그럼 좀 해줄래? 나는 이거를 챙겨놓을게. 베슈텍을 네가 내놓으면 나는 냅킨을 갖다 깔을게. 그리고 물을 끓이고 거기에다가 상을 차릴게.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집 안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이제 이 집을 떠나서 정말 집의 주인을 만나러 갈 그때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저는 아직 그 집을 떠나서 집주인을 만나러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집주인을 만나러 오라고 그러실 거예요. 예,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로스를 경험해야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내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옷으로만 옷 입어서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때에도 나는 꼭 그러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하늘 소풍과 같아서 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특파원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영광되고 복된 길이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절 다시 한번. 네. 나중에 주님 만나러 가는 얘기는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8절 마지막부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예, 손실이 되는 모든 것들은 가차없이 트래쉬,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리스도를 얻되 또 주님을 알기 원해요, 알기 원해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딱 얻어버리는 거예요. 딱 얻어서 그 집 주소로 내가 속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집에서 발견돼요. 나는 주님의 집에서 발견돼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문패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그 집에 그 소속원이 되느냐고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돼 호적이 내 적이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느냐고요. 예,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집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대속이죠. 대속. 대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격을 만들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문제점들을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가지고 가서 딱 없애버리셨어요. 이스라엘에 가니까 테러 위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을 갖다가 그냥 놓고서 잠깐 옆에 가면 그 테러 그 처리반이 와가지고 이런 캡슐 안에다 가방 놓고 그냥 터트려버려요. 거기다가. 그래서 가방을 놓고 잠깐 가면 거기에 누가 폭탄을 놓고 갔다고 생각해서 그걸 그냥 엄청난 캡슐에다 놓고 터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몸을 자기가 오셔서 멸해버리셨어요. 대신 멸해버리셨어요. 그게 대속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요. 어카운턴시.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말 높은 그 생명력과 면역력 그 하나님의 자녀된 좋은 것을 우리 안에 그대로 옮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스글라이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폭파시켜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흠없는 예수님 안에 가지고 계신 우리한테 그대로 갖다 놓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이 조금 예민하세요? 아, 그럼 예수님 약간 예민하게 오신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그거 갖고 실족하진 않아. 육체적으로 좀 약해요. 장애가 있어요. 예수님도 역시 그렇게 연약한, 배꼽을 베고 주무시잖아요. 저는 육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배꼬물이라는 말, 떡꼬물은 아는데 배꼬물이라는 말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가장 인간의 종과 노예 모습으로 오신 것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터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결코 약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흘러서 이렇게 떡같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백신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처리 과정이 있어요. 마지막 처리 과정은 예수님 거기에다가 옷을 입혀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집 안에 소속이 돼서 그 집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패의 가정법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처럼 그렇게 외치는, 뭔가 막 슬퍼하면서 외치는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 내주는 강한 성이니 주님의 성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끝난다고 했는데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잘 들어죠.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건 기원문이 아니에요. 서술문이에요. 저 그렇게 합니다. 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렇게 갑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승리스러우냐고요, 여러분. 나 아직 도달 못했어요. 다 이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 잡힌 받은 거를 제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네요. 예. 바톤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지. 어떤 분이 요새 목사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예, 기분이 좋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게 끓지 않는 물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그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바람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야, 잡으려고 가야 되는 거야. 예. 그러면서도 그에게는요 일편단심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푯대를 향해서 그 일편단심이 있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나의 일편단심이 뭘까? 한 해 한 해 더 오래 사는 것일까? 아, 물론 예, 일찍 죽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는 예, 건강하게 복음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예. 제가 건강의 어려움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그걸 못하게 될까? 그거는 두렵죠. 그래서 일편단심으로 네,
간절하게 표대를 향해서, 구체적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예. Press on! 달려가는데 그냥 이렇게 유람하듯이 가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땅을 디디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 근거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간절한 바람으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실패의 어법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나는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빌립보서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인생 경영의 고백이에요. 감옥 안에서 자기 인생을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잘 보이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냥 우발적으로 한 얘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영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있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젊은이들이 이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결단하고 자기의 생을 십자가의 주님에게 걸고 실패의 어법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워즈워드의 시에 눈이 뜨고 그 다음에 우리 옛 시인의 가락에 가슴이 떨리기 전에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들의 가슴을 떨게 하고 다시 그들의 눈을 띄우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으로 이렇게 세워 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 인생, 광야 인생, 예, 가정법 인생, 실패의 어법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예, 그냥 잘 되기를 바래요, 대박나세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겠군요 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이 기대되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기대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주 다음 주 까지 말씀을 전할 사람이 이제 저하고 김재 목사님 둘이 남았습니다. 둘이나 남았어요. 제가 김재 목사님한테 화이팅,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달려가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정말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편단심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예, 가다가 깔고 뭉개는 게 아니라 좌우 보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름길로 가려다가 어느 비로에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예, 성령의 선명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향해 위해서 막 달려가는 아름다운 건강의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 찬양하고요.